결실의 계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풍성한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철의 가요 백년사를 기다려주신 시청자 가족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가요 백년사 6회째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서 도성 인사드립니다. 많은 격려와 사랑을 주시는 시청자 가족 여러분께 품격 있는 사회자로 당당히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철의 가요 백년사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많은 스태프분들께서도 완성된 방송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곧 KBS 가요 무대보다도 더 나은 방송, 멋진 방송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사랑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자, 첫 번째 가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십니다. 이 가수님은 가요 백년사의 대표 가수님이시죠. 아주 젊은 열정이 넘치시고 능력 있는 가수이시죠. 자, 정희 가수님, 타향사리 나와주시죠. 정리된
우리 정혜 가수님의 타향살이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외로운 가로등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외로운 거리에서 울리고 떠나간 그 사람을 내어 잊지 못하나. 내 가슴 속을 너마저 울려주느냐. 네. 네, 우리 정혜 가수님의 외로운 가로등인데 왜 옛날에는 가로등도 외로웠을까요? 참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는데요. 이 가수님은 사나이 길, 당신이라는 사람, 먹보러 간다로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죠. 우리 영상 감독님이십니다. 자, 노래는 바보처럼 울었답니다. 나오시죠. 사랑을 하면서도 어이를
웃음 바보처럼 울었다. 먹을로와 울었다. 사랑을 불러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사랑했는데 좋아 세월은 흘러가고 어둠이 떨어질 때 사랑이 갈 때
네, 우리 전남도 가수님의 풋사랑 잘 들어보셨죠? 예, 다음은 예, 나은 가수님이신데요. 나은 TV 구인광고 방송을 하시고 계시고 금요일 예, 금요일 오후 2시 예,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랑 주시면 예, 더 나은 구인광고 방송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나와주시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부탁합니다. 였습니다. 예. 자, 그럼 나은 가수님의 예, 두 번째 노래 예, 댄스의 순정을 보내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갇혀 있고 넘치는 글라스에 눈물 치면 비 내리는 밤도 눈 내리는 밤도 춤추는 댄서의 순정은 그대는 몰라 그대는 몰라 울어라 색세포나 가수님의 댄서의 순정이었습니다. 자, 다음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평택에서 우는 당진 여자라는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많이 주십시오. 자, 그럼 금호성 가수님을 모셔서 자, 기곡성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앞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금우성 가수님, 자, 예, 예, 나와주시죠. 기국전. 뱃머리에 희망은 크다 보셨죠? 다음은 고향초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고향초 주시고 나오십시오. 네. 나라 바다 멀리
동산의 동백꽃도 곱게 피었네. 가수님의 고향초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 아리스리 세월아 신세인 가수님 아름답고 예쁘시죠? 신세인 가수님은 가요 TV 방송을 하시는 대표님이신데요. 수많은 가수님들 초대해서 매주 목요일 7시 반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세인 가요 TV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사랑 주시면 멋진 방송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신세현 가수님을 모셔서 목포의 눈물을 불러드립니다. 나오시죠. 꽃에 노래 가물거리며 사망도 파도 깊이 스며들는데 새벽이 하루 처진 못 자라 이별의 눈물이나 목포에 서리 한 100년 월한 푼 노정
가수님의 신세현 가수님의 목포의 눈물 잘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은 님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우리 신세인 가수님의 님 잘 불러주셨죠? 자, 그럼 다음, 김경연 가수님을 모셔서, 방랑시인 김삿갓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사가수도 방랑한 천리 진구름 등 고개 넘어 가는 계기 누구냐 싫든가요 벼슬도 버리고 기다리는 사람 없는 이 거리 저 마을로 시인 김삿갓 김경인 가수님 아주 잘 불러주셨죠. 예, 이번에는 유정천리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메산골의 고향에
사랑하게 내 아내를 원망하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은 몇 굽이냐. 유정철이 꽃이 피네. 네, 김정은 가수님의 유정철이 잘 들어보셨죠? 자, 이번 가수는 조민 가수님이십니다. 자, 이부 배우 노래아들 사회를 맡고 계시죠? 노래 강사이시고요. 자, 들려주실 노래는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입니다. 나오시죠.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아, 그대 눈물로 다시 치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네, 우리 조민 가수님 젊고 이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자, 무너진 사랑탑입니다. 자, 나오시죠.
되던 그날 봐 천년을 두고 변치 걸자고 행기 풀어 맹세한 네 마 사나이 목숨 걸고 같은 순정 오지게도 밟아 놓고 그때는 지금 어디 단 꿈을 꾸고 있나 약속한 네 마 무너진 사랑 타봐 봐. 손가락 걸며 이별 말자고 울며 불며 맹세한 네 마 사나이 불편 같은 가슴에다 모닥불을 질러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 행복에 잠겨있나 야멸천 님아 깨어진 검은 고야 봄바람에 실버들이 하늘하늘 하늘대던 그날 봐 세상 끝까지 같이 가자고 눈을 감고 맹세한 사나이 불을 품는 그 순정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 사랑의 지혜 있나 몸이 들리마 꺾어진 장미화야 이쁘신 조민 가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물든 사랑 타협을 잘 불러드릴까요? 정말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번에 모실 분은 너는 내 거야 라는 타이틀곡을 가지신 자 동해 가수를 불러봅니다. 동해 가수님의 미워도 다시 한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은 다 바쳤어 믿고도 믿었건만 영원히 그 사람 사랑했어 내 사랑 말없이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아픈 가슴
운명이 장난인가 나만 가야 한 그 사람 길기에 울면서 돌아설 때 미워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네, 우리 동해 가수님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사랑 주십시오. 노래 잘 하시죠?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를 하나 해드립니다. 자, 노래는 눈물 젖은 도망강입니다. 그러면 다음 2부가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우리 주호민 가수님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